진짜 그 빙수예요. 옛날, 옛날 학교 앞 빙수. 진짜 그 옛날에 빙수예요. 어른이 학교 어른이면 지금 나온 그 딸기 빙수 요게 궁합이 최고의 궁합을 뽑혔잖아요. 그래서 여기 먹는 방법도 맛있게 먹는 팁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.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와플과 여기 아이스크림도 올려서 먹어보고 아, 딸기도 올려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보면서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합니다. 정말 매드 먼저 먹는 게 낫다.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이가 좀 안 좋네. 안쪽으로 많이 밀어넣고 있는데. 맛이 어때요? 이렇게 어금니로 깨물어야 돼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와, 저 맛있어요 한마디 들으려고. 아, 지금 기본에다가 지금 올린 거죠? 사랑받을 만하죠, 이 조합 자체가.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. 딸기를 이렇게 딱. 응. 난 딸기를 올려서 약간 안 올리면 안 돼요? 딸기 초코 스타일. 딸기를 이렇게 딸기를 올려서 약간 딸기 올리면 안 돼요? 딸기 올리면 안 돼요. 딸기 초코 스타일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우리 킬라는 딸기 올렸고 저 올렸어요. 매드는 절대 딸기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자, 매드부터 들어볼게요. 왜 딸기 올리면 안 됩니까? 요새 막 퓨전 음식 그런 것들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근본 없는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잠깐만, 근데 근본이 없다고 그 근본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? 여기다 아이스크림 올리는 것도 퓨전 아니에요? 레슨 프레시하게 근데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잠시만요. 제가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먹는 거랑 딸기를 올리고 먹는 거랑 둘 다 맛있어요. 둘 다 맛있어요. 그러면 둘 그럼 둘 다 올린 유아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제가 둘 다 올렸어요. 둘 다 올렸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유호에 맞게 먹는 거예요. 어. 어때요? 그죠? 전 둘 다 좋네요. 그죠? 둘 다 먹는 게 사실 이게 기호에 맞게 먹는 거라서.